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 지나고 오면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9월에 사실상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10월도 9월에 극심했던 변동성, 그 이제 연속선 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세요. 네. 중요한 이슈들도 많고 변수들도 많기 때문일 텐데 일정으로 일단 조금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워낙 9월 장이 한국은 중반부터 좀 약세를 보였고 또 미국은 9월 한 달 동안 역시나 뭐 그 역사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9월 장이 보통 약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네. 또 10월을 맞이하는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더 미국 거래 일수 남았습니다만은 10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10월 일정을 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첫 주차는 이제 우리가 연휴를 쉬고 시작하는 첫 주차는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우리가 연휴 동안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약간 다시 하향조로 오고 예전 같았으면은 상당히 좀 이번 주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골든위크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은 또 한 8일 정도 쉽니다. 네. 예, 쉬는데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한국 증시에서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게 좀 있죠. 왕위부장의 또 방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9월에 이제 연준의 글로벌 증시에 약간 부담을 준 게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약간 소극적인 스탠스. 그걸 이제 또 2주차,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이 열리는 게 2주차부터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하고 부양책 이슈 때문에 조금 이 연준의 입장 자체가 약간 딜레이 되는 뿐이지 사실 연준은 그렇게 정책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10월 7일 정도 예정이죠. 지금 이제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3주차부터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한 13일 전후에 아이폰 12가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뭐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1차 TV 토론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3일이기 때문에 10월 22일 정도가 대선 후보의 마지막 토론이 됩니다. 한 세 차례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주는 대부분 뭐 키움증권도 비슷한 리포트를 좀 사용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는 이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10월 그냥 노멀하게 전망을 하는 거죠. 예, 10월 마지막 주는 그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10월 주요일 주에는 개별주 있습니다만은 또 여전히 코로나19로 만들어진 IMF는 과연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빅히터 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기관 수요 예측이 있었고 네. 다음 주에 일반 공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일반 공모하고 추석 세고 나면 바로 네 중하순 정도 제가 상장하는 걸 아는데 PGT의 상장이라든지 또 약간 코로나 백신 결과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은 추석 세고 나면 네. 뭐 모더나도 마찬가지,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10월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러면은 이제 그 북미 간에 네. 어떤 이벤트 생각했었는데.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백신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10월장에. 그리고 이제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시장에는 이제 그 빅히트가 있지만 네.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폰 12. 네. 이건 아이폰 12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 토크쇼에서도 벌써 한 두어 달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처음으로 5G 모델이고 아몰레드. 네. 아니죠. 아몰레드가 OLED. OLED입니다. 예, 예, 예. 그 OLED 패널을 저기 그 장착한다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되는 거죠.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이제 관련적 우리가 이제 조금 미세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시향이 있는 거고 이제 공략해야 될 섹터. 네.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추석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마찬가지고 추석 세고 나서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이폰 12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폰 아레나 자료를 좀 첨부했는데 이미지는 아직 렌더링 자료입니다. 아직 네.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출시가 되기 전에 이제 설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거의 뭐 아주 미세한 스펙 외에는 거의 아마 대부분이 보면 그 스펙대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10월 13일 전으로 출시가 된다는 게 좀 유력하고요.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이고 네 개의 모델이 나오는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이폰 12 그다음에 이제 기본이 있고요. 기본이 있고 미니가 있고 프로가 프로맥스 올라갈수록 예, 사양이 좋아지는데 여기 미니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작습니다. 예, 5.4인치 정도 작은데 그 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게 바로 아이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 치면 A 시리즈, J 시리즈처럼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근데 조금 작게 만든다는 게 좀 특징이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4개가 전부 다 올레드라 그랬는데 아니죠. 5G가 지원된다 그랬는데 일단 조금 또 최근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미니 정도까지는 5G까지는 안 가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 모델이 5G가 지원되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사실 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리미엄 프로하고 프로맥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5G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화하지 않나 볼 수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트리플 카메라는 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트리플입니다만은 사실은 라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개의 카메라는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외형이란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익스포즈들을 보면 아이폰이 원래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네. 요 모델을 계속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뭐 11도 그렇고 전작도 보면 아이폰 X10도 마찬가지고 아이폰 특유는 이 모서리가 약간 삼성 거보다 더 동글동글한데 약간 외형을 좀 바꾼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서리 각진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는 네 거의 뭐 올레드 쪽으로 대부분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3구짜리 인덕션에서 4구짜리 인덕션으로 바뀌네. 그렇습니다. 구수가 많아지는 거죠. 좀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카메라. 카메라. 네. 카메라 관련해서도 이제 볼 수 있는 부품주들이 워낙 국내 시장에도 많기도 하고 네.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삼성 스마트폰, LG 스마트폰 이야기할 때는 하드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성능, 고사양,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뭐 카메라, 화소. 근데 애플은 보면 항상 보면 약간 디자인적인 의미,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강조하는 게 애플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2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바로 TOF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AR이라든지 VR 같은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원래 관심이 많아요.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체 iOS를 통한 또 앱도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게 보면 지금 세 개의 카메라가 아니고 사실 네 개가 들어올 겁니다. 4개. 보통 카메라는 이제 기본 와이드 카메라, 그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텔레폰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보통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적외선 센서라고 이야기하는 IR 센서가 붙게 되는데 맨 우측에 TOF 카메라라는 게 붙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인데 라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사실 적외선을 통해서 거리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바꾸면은 비행 거리 시간이라는 건데요. 뭐 결정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이 3D 증강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거고 그럼 TOF라는 게 과연 아이폰에서만 처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2016년도에 레노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펄스트 모바일 TOF 카메라를 글자는 좀 작습니다만 시작을 했고 2020년에 들어온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리어만 들어옵니다. 그 리어라는 제가 영어를 써서 좀 그런데 지금은 후면 카메라. 네. 그러니까 아이폰은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 LG도 지금 마찬가지고 삼성은 갤럭시 10부터 벌써 TOF가 들어갔고요. 네. LG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부 다 후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후면이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 스마트폰 보면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죠. 셀카 찍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셀카는 안 되는데 여 보면 프론트가 있고 리어가 있는데 리어가 이제 후면 카메라를 보면 좋을 것 같고 프론트가 이제 전면 카메라죠. 셀카 찍는 건데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이폰 12에서는 아마 펄스트만 리어만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만 네. 들어오게 되고 이게 종국에는 전면 카메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 TOF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TOF가 뭐 최근에 많이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피사체를 찍어가지고 보내는 반사라 이런 거를 좀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에 이제 우리가 기존 카메라보다는 조금 입체적인 거. 그러니까 AR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 이제 네, 3D 입체적인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센싱 TOF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왜 자꾸 TOF를 강조하냐면 이게 단가가 기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델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찍는 것보다 센싱 이렇게 들어가면 네,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 아이폰 12가 나오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뭐 카메라도 더 저기 그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거기에 또 이제 5G까지 채택이 되고 그러면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귀엽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아이폰 관련주를 보면 이게 미국 회사 스마트폰인지 한국 회사 스마트폰인지 제가 볼 때는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아이폰 이렇게 읽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가장 노멀하게 한번 보죠. 애플 뭐가 만들었냐.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는 삼성 거 들어갑니다.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되고요. 카메라 모듈은 삼성 LG노트과 삼성전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LG노트에 보통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듀얼 카메라, 아까 TOF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반도체 당연히 모바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다 한국 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터리는 거의 LG화학이라든지 SI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지금 가장 제가 기본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관련주 찾자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본안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기는 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아이폰 쪽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이야기하는 MLCC 들어가죠. MLCC 들어가게 되고 아까 제가 전면 OLED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5G는 미니가 될지는 아니면 3개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OLED는 들어갑니다. OLED, AOLED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있는 특산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삼성도 되게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보통 이제 삼성 비중이 높고 뭐 아이폰 비중이 높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삼성 들어가면 아이폰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플 PCB는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 전기 메인으로 잡고 여기에 이제 BH나 뭐 인터플렉스 영풍 이런 기업들 들어가게 되고 반도체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나 똑같은데 요건 이제 지금 보여드린 표는 그냥 표준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감이 안 와요. 그래 아이폰이 한국에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봤던 TOF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관련주 네. 압축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압축인데 종목이 엄청 많군요. 맞네요. 네. 그런데 주목할 거는 제가 딱 이 선별해 드리면 됩니다. 올레드 쪽은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아이폰 12 나온다고 해서 이게 LCD에서 올레드로 바뀌었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올레드 쪽에서는 가장 시장에서 콜을 많이 받고 변동성이 좋은 건 특산 테코피아 정도입니다. 특산 테코피아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애플 PCB도 사실 뭐 그닥이란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애플 PCB 쪽을 또 왜냐하면 이게 아이폰 12가 다음 달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인 갤럭시 20 P 모델이라는 겁니까? 펜 에디션 이것도 같이 출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의 후속작이 또 있습니다. 그게 출시되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삼성이랑 애플이랑 다 무시하고 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플 PCB 쪽은 아무래도 BH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애플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DKT는 BH의 자회사가 되고요. 그래서 BKH라든지 심텍 좀 관심있게 보시고 뭐가 조금 보면 TOF하고 이쪽은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 하이비즌 시스템, 하이비즌 시스템, 비즈니스 시스템은 LG노텍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절대주가 만 원짜리 미만에서는 동원아나텍, 더우전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TOF 쪽 모델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무가 대표적인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업체입니다. 옵트론텍 마찬가지니까 옵트론텍, 더우전자, 동원아나텍은 현재 절대주가 만 원 밑에 있고요. 약간 변동성이 있고 LG노텍은 그 중심에 있고 중형주 스타일로는 하이비즈니스가 나무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5G를 적어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5G 모델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메탈 5G 관련주들 뭐 RFHS라든지 이거는 아이폰 12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폰 출시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TOF도 보셔야 되지만은 5G도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 번외로 삼성전기는 약간의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삼성전기가 MLCC는 들어가는데 폴디드 줌이 되냐 안 되냐 이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똑같은 망원경 정도의 그 카메라를 말하는데 만약에 삼성전기에 폴디드 줌이 딱 들어갔다고 결정이 나와버리면은 삼성전기도 상당히 호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액트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액트로.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이폰 계속 13일 전후에 보시다가 폴디드 줌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마 삼성전기와 액트로는 타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